방탄소년단의 진이 군입대 전 설날 인사를 전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1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는 BTS 2023년 해피 설날 그리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는데요.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 한복을 입고 모여 2023년 설날 인사를 팬들에게 전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김석진의 모습까지 담겨있어 진이 입대 전 촬영한 영상임을 알 수 있었어요. 진은 애널의 석진 말고도 팬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 두고 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특히 영상에서 진은 군복무 중 설날을 맞이하게 될 상황을 예상했는데요. 먼저 지민이 거기 군대는 어때요? 라고 묻자 진은 전우들이 떡국을 끓여주고 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미래인 2023년 설날 군복무 중인 자신의 상황을 예측한 것이지요. 진은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특유의 재치와 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네요. 이후 진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의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고요. 지금은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았고 지난 18일 신병교육대 수료식을 가졌어요. 진은 앞으로 조교로 병역 의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설날에 떡국을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더하여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세뱃돈 감사합니다라며 근황을 전했는데요. RM이 공개한 사진 속에는 부모님에게 세뱃돈을 받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RM의 부모님은 세뱃돈 봉투에 사랑하는 준이야,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 가득해 라고 메시지를 적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네요. 또한 설날을 맞아 제이홉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고요. 지민은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내려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마음 편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 즐거운 설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솔피 뉴스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소식을 받길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